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바로 그 댓글, 금쪽에는 못 깨는 타워, 금모타 도전해주세요. 하지 마라. 저 금쪽이 아니니까 당연히 깰 수 있겠죠? 바로 가볼까요? 아, 여기가 금모타? 별거 없구만. 안녕, 나는 제약자야. 금쪽에는 못 깨는 타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 난 관리자. 오케이, 업데이트! 두 층 더 높이고 사요나라 하실 수 있도록 바꿨어요! 라고 하네요. 좋아요, 사요나라 그럼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길 요렇게 확인해봤는데 아니면 당연히 여기겠죠. 그쵸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국룰이니까. 여기로 잘 점프해서 가지고 옆뛰기 그냥 스무스하게 바로 가지고 이거 미끄러지는 거 그냥 잘 피해서 바로 올라가지고 이거 딱 봐도 밀리는 거겠죠? 저는 이제 타워 몇 번 했다고 다 아는 것 좀 보세요. 나 이거 너무 싫어. 이거 원래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타워를 하면서 저것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이제. 일단은 여기 잘 올라가주고요. 금모타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부 너무 쉽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사요나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잠깐, 오케이. 자, 가봅시다. 오이차! 오늘 오녀 선생님의 솔루션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마라. 이쪽으로 점프 올라가주고 딱 봐도 가운데. 아니 이렇게 티를 팍팍 내주면은 금쪽이도 깰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신 차려요. 금쪽이도 깰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 정도야 우리 아랑이 여러분들은 다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댓글 보니까 저보다 타워 더 잘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니 잼모타 10번에 깰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타워를 10번 깰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한번 깨면은 끝 아니냐고요. 정말 그 끈기가 대단하시군요. 저는 항상 한번 하면 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같은 거를 그렇게 반복해서 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타워 같은 것들이 좀 저한테는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타워는 떨어지면 또 올라가야 하고 또 올라가야 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거를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유 좀 지겨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초록색까지 왔는데 아직 절반도 못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빠르게 올라가줘야 절반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도 저 사요나라 타워 한번 깼었거든요. 그래서 사요나라 타워만큼의 난이도인 이 금모타도 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요나라 타워가 좀 워낙 쉽긴 했어요. 거기가 좀 친절했어. 엄청 친절했어요. 뭐야. 이런 게? 야, 세상에나. 갑자기 떨어지길래 깜짝 놀랐잖아. 일단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보라색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털릴 뻔했네.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괜찮아. 이 정도면 나 너무 잘하고 있다. 오케이. 좋았어. 여기로 또 올라가지고 하나, 둘, 오케이. 여기로도 점프. 어우 좋아. 이거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도 피가 많이 닳긴 하지만 뭐 잘 피해서만 가면은 별로 문제 없거든요. 이러면 옆뛰기도 잘난 척하지 말거. 타워의 법칙 제2번을 제가 지키지 않았네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방. 아니야 나 금쪽이 아니야. 정신 차려 아려야. 누가 나보고 금쪽이래. 하지 마라. 어디서나 당당하게 금쪽이가 아니라고 말해. 자, 여기로. 저거 없어지나 근데? 뭔가 순간적으로 블럭이 없어진 것 같지 않았나요? 그냥 기분 탓인가?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아마 다음에 확인하게 될 것 같군요. 왜냐면 저는 두 번 다시 떨어질 일이 없을 거니까요. 자, 여기로 가지고 초록색을 보면은 약간 샤인머스켓도 생각이 나긴 하는데 멜론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멜론을 먹었는데 멜론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랑이 분들이 꼭 뭐야 저게 안 돼?
아, 투명색만 됐나봐. 그래서 아랑이분들이 꼭 멜론을 좀 이번 겨울에 드셔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멜론이 겨울에 많이 자라나요? 겨울철 과일인가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멜론 열대과일 아니야? 제가 과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열대과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 아님 말고. 아님 말고긴 한데. 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 드셔보셔야 합니다. 솔직히 멜론탕으로보다 그냥 멜론이 훨씬 맛있는 듯합니다. 멜론은 멜론탕으로는 좀 달잖아. 저 너무 단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물론 초콜릿같이 약간 그런 초콜릿은 약간 꾸덕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꾸덕하고 뭔가 텁텁한 느낌의 그런 단맛을 싫어하는 거긴 한데 아 뭐 탕으로도 비슷하죠. 자, 오케이. 탕후루가 사이다보다 그 설탕이 안 들어간다면서요? 오히려 사이다가 몸에 더 안 좋다는데? 저 뉴스 기사에서는 탕후루 이 썩게 만드는 원인, 탕후루 이꼴 쓰레기 음식 막 이런 걸로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니라면서요? 탕후루 생각보다 좋다며? 진정해라. 오히려 사이다가 별로라는데. 뭐야? 아 나 둘 다 아니길래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방. 네, 거의 다 왔네요. 좋아요. 얼른 올라가 봅시다. 아 무섭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 무섭잖아 괜히 왜 무섭게? 부지직할. 이쪽으로 잘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로 하늘색도 굉장히 예쁜 색이죠. 제가 옛날에는 분홍색을 제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하늘색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늘색이나 흰색 같은 뭔가 깔끔한 색들 있잖아요. 깔끔한데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담백하다고 해야 하나? 근데 담백한 색은 약간 노란색이나 베이직 쪽이 약간 담백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늘색은 뭐라고 해야 할까? 좀, 있어요. 담백함과 부드러움과, 화사함의 그 중간 어딘가 이런. 진정해라.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파랑색이 우울한 색으로도 비춰지잖아요. 약간 그런 것과, 그러면서도 푸른 하늘이 뭐야? 굉장히 밝은 미래. 희망찬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아무튼 있어요. 그 엔드는 알 거야. 엔드는 알 거야. 그래요. 그런 느낌의 색인 하늘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하늘색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하늘색인데 조금 채도가 낮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흐리멍텅한 하늘색을 좋아하는 느낌. 흐리멍텅한 느낌. 그래 이거야. 흐리멍텅하다. 옳죠. 약간 밝은 색의 회색 섞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성숙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가? 여기는 뭐 딱 봐도 여기 붙어있는 쪽이죠? 이 정도야 이제 우리 구분할 수 있잖아요. 야 어렵지 않다고. 지금 나 뭐 별거 아닌 이야기 하면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좋아 이거야. 여기 갑자기 근데 흐리멍텅한 색들 나오다가 확 진한 파랑색 나오니까 또 분위기가 새롭네요. 청량한 느낌. 어우 정말 색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이 파랑색이 생각보다 쨍한 색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눈이 불편하지 않다. 이쪽으로 보면은 진짜 얼마 안 나왔다. 야 금방 올라왔다. 이거 깨겠는데요 여러분. 아 보셨죠 여러분. 오녀 선생님 솔루션이 그냥 내가 필요가 없다니까. 그야 당연히 트롤짓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옆에 길로 가자라고 하네요. 트롤 방지까지 아주 완벽한 타워. 여기로 올라가지고 제가 그냥 금쪽이가 아니라서 이게 하지 마라. 잠깐 오케이 올라가지고 오케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옆뒤길에 극한까지
칸까지 밀어넣는 거지? 아, 난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 여기로 잘 가지고요. 슉, 슉, 슉. 캬, 이거지. 야, 저렇게 가니까 뭔가 나도 점프맨 고수가 된 것 같다는. 너무 아픈데? 잠깐, 너무 아픈데요? 일단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흰색까지만 가면 되는 거잖아. 어렵지 않잖아. 진정해라. 아랫도 깨버리겠는데 타워? 피가 없다. 피가 없다. 피가 없다. 피가 없다. 피가 없다. 피가 없다. 천천히 가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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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져. 침착해져. 침착. 침착. 침착해져. 오케이. 잠깐. 잠깐.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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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침착해. 침착. 침착. 침착해. 우후. 침착해. 침착.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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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착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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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도대체? 아,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진짜. 어,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어? 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야, 거의 다 오니까 이제 슬슬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나? 진정해라. 어, 아니요. 오은영 박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 나오실 필요 없어요. 가서, 어, 가서, 가서 LMS 매장도 구경하고 오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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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네. 잠깐만. 와, 잠깐, 이거 밀리는 거잖아. 와, 이 블록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와, 야, 그냥, 와! 오냐 박사님! 나는 당신의 솔루션이 필요해요! 아, 잠시만요, 여러분. 제 지갑에 지금 얼마가 있더라?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려 타이틀 4개를 얻은 전설의 타워를 도전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제 전민이 급시 금쪽이 하여자랍니다. 아래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오은영 박사님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러 가볼게요. 보태주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 ㅎ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